율법 총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여러분 1차 과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뭐 민법이 뭐고 뭐죠 공부하는 방법이 뭐고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니어도 다른 지금까지 그 앞에서 공부했던 강의했던 선생님들 있죠. 그 선생님들이 이미 전부 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민법은요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건의 일반 이론 그래서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우리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갑이 이렇게 했고요, 을이 이렇게 했죠. 갑을 뭐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이제 이 사람을 집을 팔면은요 매도인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집을 사는 사람을요 을을 뭐라고 한다? 집을 사니까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표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사를 표시한다는 거죠. 의사를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하고 있는 나를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듣는 사람 있죠?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표의자와 상대방이라는 것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죠? 그러면 답을 하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하고요. 그 답을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은 매도인은 집을 파는 사람이고 매수인은 집을 사는 사람인데 이것은 바뀌잖아요. 그런데 표의자와 상대방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건물이죠? 이건 건물인데 이 건물을 뭐라고 한다?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이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의 개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직 우리 공부를 안 했는데요. 이제 권리는 여기서 말하는 권리라는 것은 소유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아파트가 내 집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소유권이라고 해요. 권. 그것을 권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객체가 있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럼 주체는 뭐냐면 사람을요. 사람을 갑과 을을 뭐라고 한다? 권리의 주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권리의 주체인 갑과 을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물이요. 이 건물을 뭐라고 한다? 그것은 갑과 을이 지금 하고 있는, 따지고 있는 것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를 하냐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승낙을 하죠. 승낙.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요. 청약과 승낙이 있잖아요.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사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법은 개념 법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개념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개념이라는 것은 용어 있죠. 용어. 용어의 의미죠. 이 용어의 의미만 알면은 누구나가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법률 사실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뜻을 우리가 네이버에 보면 지식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지식 검색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만약에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쳐가지고 네이버 지식 검색에 뭐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읽었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